안녕하세요. 오늘은 극한교학팀 미나편입니다. 제가 2년 동안 배우면서 갈고 닦은 미나 실력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그리게 될 그림은 모란입니다. 미나의 시작은 밑에 뽕을 놓고 초를 뜨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균일한 굵기로 모든 그림에 초를 떠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종이를 막 돌려가면서 초를 뜨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미나에서는 항상 그림을 그릴 때 붓을 잡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방식으로 초를 떠야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종이를 돌려가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밑에 초를 색깔 없는 흑백 그림만 있는 초를 두고 따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영상을 찍으면서 좀 잘 보여드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컬러 초를 스펠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제가 그린 걸로 퍼스널라이즈 할 수 있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저쪽에 흑백으로 잎사귀도 하나 그려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나는 전통의 그림을 따라 그리는 거지만 또 본인이 원하는 요소들을 더해서 자기만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한국 전통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미나에서 초를 뜰 때는 단순히 밑에 뽕을 따라 뜬다의 개념으로 초를 뜨기보다는, 아, 내가 정말 어떤 살아있는 작품을 완성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초를 떠야지 잘 뜨실 수 있어요. 생각 없이 그냥 막 뜨는 것 같지만 그렇게 뜨면 나중에 그림이 이상하게 완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잎이 어떻게 둥글게 말려 있는지, 뭐 꽃은 어떻게 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초를 뜨셔야 추후 예쁜 작품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초 완성! 초를 뜨고 나면 색깔을 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메인색인 모란의 꽃부분부터 주황색으로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없이 그냥 꽃은 다 하나의 컬러로 칠하시면 되고, 나중에 경계선을 다시 잡기 때문에 그냥 한 부분은 같은 컬러로 색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만 새순 부분을 이렇게 호분이라고 하거든요. 하얀색으로 색칠해 두었습니다. 사실 색깔의 어떤 순서가 좀 있긴 하지만 결국 그림은 자기 만족이고 자기가 예쁘게 재밌게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나무 밑동을 먼저 색칠을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은 모란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인 잎사귀를 지금 칠하고 있는데요. 보통 잎사귀는 두 가지 컬러 색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려있는 부분이거나 앞과 뒤 같은 거를 구분해서 색칠을 하는데, 어떤 거를 어떤 색으로 칠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진 않아요. 본인이 그냥 원하는 색깔을 칠하시면 되고, 저는 지금 조금 더 진한 초록으로 먼저 제가 원하는 곳들을 퐁당퐁당 칠해 주었습니다. 너무 같은 컬러가 옆에 붙어 있으면 좀 예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떨어져서 좀 연한 컬러를 나중에 칠하고, 진한 컬러도 이렇게 한두 개씩 건너서 칠했습니다. 잎사귀 외에도 이제 꽃의 줄기나 밑동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컬러도 조금 다른 그 연두색 계열로 색칠을 해요, 보통은. 그래서 저도 잎사귀랑 똑같은 색이 아닌 이 꽃 줄기랑 이 밑동 컬러를 먼저 만들어서 색칠을 했습니다. 미나에서 가장 재밌는 또 다른 포인트는 색감을 다 제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조개나 뭐 나무 같은 걸로 컬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갈아서 제가 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원하는 컬러를 만들 수 있고 항상 똑같은 컬러를 만들 수 없다는 게 정말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금 더 연한 색깔로 잎사귀를 칠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색깔이 다른 잎사귀가 좀 더 예쁘죠. 하나의 컬러만 가지고 칠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다양한 컬러를,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해서 잎사귀를 색칠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미나의 핵심이 바름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바름은 뭐냐면 영어로 약간 그라데이션을 준다는 건데, 결국은 좀 음영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진한 컬러나 혹은 초록색에는 파란색 컬러로 경계감을 살려주고,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운 작업이에요. 초반에는 잘 안 돼가지고 경계선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곤 했는데, 수년 되면 될수록 경계선이 없게끔 은은하게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꽃잎에만 하지 않고 잎사귀에도 이렇게 칠해주고 자연스럽게 잎사귀 색깔이 바뀌는 것을 표현하면 됩니다. 좀 신기한 게, 저는 이 녹색에 발음하기 위해서 파란색을 칠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조금 더 진한 녹색이 나오는 신기한 현상을 보실 수 있는데, 그게 또 다른 미나의 매력인 것 같아요.
나무 밑동도 잎사귀와 꽃과 마찬가지로 바람을 해주고요. 그래야 나무가 좀 이렇게 그 질감과 결감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통 바람으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컬러가 다 색칠이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테두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주게 돼요. 그래야지 사실 아까 컬러를 경계선 없이 막 입혔던 부분을 다시 또렷하게 만들 수 있고 꽃이든 잎사귀든 어떤 부위에 따라서 이 테두리를 따는 붓의 컬러도 달라집니다. 꽃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적의 먹이나 좀씩 붉은색의 먹을 섞어서 따고 잎사귀나 밑줄, 그 밑동이나 이런 데 부분은 그냥 이제 먹이나 대자를 섞어서 테두리를 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무의 결을 살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질감을 보여줄 수 있는 색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란의 화룡점정으로 씨를 콕콕콕 찍어줬습니다. 조금 더 살아있는 것 같죠? 이렇게 미나는 되게 쉽게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한 번도 그림을 배우지 않았어도 와서 바로바로 초를 뜨고 색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 한국전통미나발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